8달 만이에요.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지금 일반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것. 대중에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죠.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이 네. 찍힌 거죠. 그렇죠. 검색어의 상위에 오르는 거고. 네. 1년에 두 번 정도 노현정이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 사이트 두 번 오르는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현대가 제사 있는 날. 네. 정주영 회장의 제사, 고 정주영 회장의 제사, 그다음에 그 아내인 고 병중성 여사의 제사, 1년에 두 번 큰 현대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현대가 사람들 다 모이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언론의 관심은 과연 누가 다 오니? 왜냐면 현대가가 워낙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사실은 뭐가 더 관심이 있었냐면 그 정몽구 회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정몽원 회장의 부인이 현정원 회장이 네. 이 현대건설 경영권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는 또 야, 이번에는 그럼 제사 때 다 모여 가지고 다 모여서 화합을 하나 뭐 이런 또 관심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후 그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는 항상 관심 있는 게 노현정 씨 올해 왔나? 네. 무슨 옷 입고 왔지? 1년에 두 번 드디어 나타났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며느리로서 뭐 제사에 참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으로 과거에 제사에 참석했던 노현정 씨의 사진들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방송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모습, 똑부러지는 이 발음과 발성, 그리고 또 그 진행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세대공감 몰드뉴 진행의 노현정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요리 혹시 뭐 제일 잘 만드는 거? 밥이요.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저 똑부러지는 진행, 노현정 아나운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할 때 조금 전에 요리는 잘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속성으로 신부 수업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남편이었다고요? 아마 그 남편 정대선 사장이 TV를 저런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고 있는데 딱 꽂힌 거죠, 이제. 아, 저 사람이다. 네. 이래가지고 엄마인 이행자회사한테 얘기를 했고 이행자회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탤런트 강부자 씨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인 정대선 사장이 현대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불 개는 법, 부엌 살림 하는 법, 또 자동차 모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코치를 좀 해줬고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하는 법이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아마 그렇게 또 좀 알려줬을 거고 별도로 또 요리 수업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는 네.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하도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서 시어머니가 가슴 떨려서 못 볼 정도였다라는 일화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상식적으로 네. 만약에 남편이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시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시키겠죠. 어떤 네.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당신이 그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렇게 실검이 오르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아나운서라는 건 우리 여대생들한테 대상으로 선망하는 직업 조사를 하면 늘 1, 2위에 꼽히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되고 싶어하는 앵커나 아나운서는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고 또 재벌가는 한국 사람들이 선망하면서 지시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두 네.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을 했으니까 저렇게 뉴스성이 커지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저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실검에 오르고서 뭘 입었나 뭐 잘 있나 살이 쪘나 뭐 주름살이 늘었나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아니 재벌가의 이 며느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알려진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예, 현대가 며느리 7계명 요즘에 뭐 저게 상당히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계명이다. 뭐 언제나 겸손해라,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뭐 채소는 반드시 시장에서 봐라, 뭐 등등등 해서 7가지인데 저 부분은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의 부인이었던 그 변중성 여사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변중성 여사는 평소에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죠. 아, 현명한 내조는 조용한 내조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아내를 존경한다. 이렇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 썼거든요. 네. 평소에 변중성 여사가 뭐 바지 같은 것도 이른바 우리가 통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그런 걸 입고 또 화장이라든지 폐물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손님이 찾아왔는데 변중성 여사 보고 변 여사님 안 계세요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설마 변여사는 아니고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을 했고 재산이라고 해야 이제 재봉틀과 장독대가 나의 재산이다라고 변중성 여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검소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대가의 가풍을 며느리들도
따라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저 7계명 외에 이제 뭐 폐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 지금 보면 노현정 아나운서도 저걸 안 했지 않습니까? 악세사리 같은 거. 악세사리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네. 노현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그 여성들이 동경하는 네. 우리 현대사회의 그 최고 높은 단계의 어떤 커리어 우먼인데요. 네. 그런 노현정 여사가 이제 노현정 씨가 이제 그 현대가에 결혼해서 결국 저런 현대가의 7계명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가부장적인 이런 그 가문의 어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한편으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 이런 그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알려진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예, 현대가 며느리 7계명 요즘에 뭐 저게 상당히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계명이다. 뭐 언제나 겸손해라.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뭐 채소는 반드시 시장에서 봐라. 뭐 등등등 해서 7가지인데 저 부분은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의 부인이었던 그 변중성 여사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변중성 여사는 평소에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도 그렇게 썼죠. 아, 현명한 내조는 조용한 내조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아내를 존경한다. 이렇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에 썼거든요. 네. 평소에 변중성 여사가 뭐 바지 같은 것도 이른바 우리가 통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그런 걸 입고 또 화장이라든지 폐물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손님이 찾아왔는데 변중성 여사 보고 변 여사님 안 계세요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설마 변 여사는 아니고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을 했고 재산이라고 해야 이제 8달 만이에요.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지금 일반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것. 대중에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죠.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낸 건 아니고 모습이 네. 찍힌 거죠. 그렇죠. 검색어의 상위에 오르는 거고. 네. 1년에 두 번 정도 노현정이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 사이트 두 번 오르는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현대가 제사 있는 날. 네. 정주영 회장의 제사, 고 정주영 회장의 제사, 그다음에 그 아내인 고 병중성 여사의 제사 1년에 두 번 큰 현대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현대가 사람들 다 모이니까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언론에 관심을 과연 누가 다 오니? 왜냐면 현대가가 워낙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사실은 뭐가 더 관심이 있었냐면 그 정몽구 회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정몽원 회장의 부인이 현정원 회장이 네. 이 현대건설 경영권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는 또 야, 이번에는 그럼 제사 때 다 모여 가지고 다 모여서 화합을 하나? 뭐 이런 또 관심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후 그 얘기가 오가면서 속성으로 신부 수업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남편이었다고요? 아마 그 남편 정대선 사장이 TV를 저런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보고 있는데 딱 꽂힌 거죠, 이제. 아, 저 사람이다. 네. 이래가지고 엄마인 이행자회사한테 얘기를 했고 이행자회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탤런트 강부자 씨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인 정대선 사장이 현대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불 개는 법, 부엌 살림 하는 법, 또 자동차 모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코치를 좀 해줬고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하는 법이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아마 그렇게 또 좀 알려줬을 거고 별도로 또 요리 수업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는 네.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하도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서 시어머니가 가슴 떨려서 못 볼 정도였다라는 일화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요. 상식적으로 네. 만약에 남편이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시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시키겠죠. 어떤 네.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당신이 그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렇게 실검이 오르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아나운서라는 건 우리 여대생들한테 대상으로 선망하는 직업 조사를 하면 늘 1, 2위에 꼽히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되고 싶어하는 앵커나 아나운서는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고 또 재벌가는 한국 사람들이 선망하면서 지시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두 네. 그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을 했으니까 저렇게 뉴스성이 커지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저렇게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실검에 오르고서 뭘 입었나 뭐 잘 있나 살이 쪘나 뭐 주름살이 늘었나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아니 재벌가의 이 며느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네, 정리가 된 다음에는 항상 관심 있는 게 노현정 씨 올해 왔나? 네. 무슨 옷 입고 왔지? 1년에 두 번 드디어 나타났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며느리로서 뭐 제사에 참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진으로 과거에 제사에 참석했던 노현정 씨의 사진들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방송은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모습.
똑부러지는 이 발음과 발성 그리고 또 그 진행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세대공감 올드앤뉴 진행의 노현정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요리 혹시 뭐 제일 잘 만드는 거? 밥이요.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저 똑부러지는 진행 노현정 아나운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송할 때 조금 전에 요리는 잘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